컴퓨터 조립 관련 사업하려면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게 좋냐고요?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. 컴퓨터 조립의 자격증이 어디 있습니까? 과학 상자 조립하는 게 자격증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냥 하면 돼요. 직원으로 들어가려면 경력 없는 사람 뭐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고요? 우버 시스템 사장님한테 전화해볼까요? 사장님한테 전화해봐야겠다. 나 갑자기 전화하는 건 예의가 아니려나? 갑자기 전화만 잘 안 하는데? 아니 그냥 물어봐야지. 주말 저녁이라. 네. 사장님 전화 혹시 괜찮으신가요? 네 괜찮습니다. 네 그 방송 중인데 한 5분 내외로 물어볼 게 하나 있어가지고. 네. 사장님 오버시스템 거기 들어가는 직원들 네? 혹시 무슨 조건을 걸고 뽑으시나요? 예를 들어서 뭐 가산점 있을 거 아니에요? 뭔가 자격증이 있다거나 뭔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인 거 제외하고 일단은 네. 군필 네 군필 면제도 상관없어요. 일단 군대를 가야 되지만 않으면 돼요. 아 그럼 갑자기 떠나는 일이 없으면 되는 거니까. 그렇죠 그렇죠. 네 일단 컴퓨터를 좀 좋아해야 돼요. 아 근데 좋아하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거를 그래서 뭐 약간 뭐 그 잡코리 같은 거 고를 때는 뭐 사진이라든지 포트폴리오를 적어달라고 해요.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거기서 약간 1차로 좀 보고요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화를 해보면 아니까 이제 좀 물어보죠.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냐고, 뭐가 관심 있냐고, 그래픽카드 브랜드 뭐 좋아하냐고, 그거 왜 좋아하냐고. 조금만 물어봐도 하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아 어느 정도구나를 알 수 있어요. 근데 어차피 일반인 기준에서 일로서 해보지 않은 분들은 막 되게 깊이가 깊고 막 그런 분들 잘 없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활발하고 성격도 좀 보는 편이고요. 이제 아무래도 다른 직원들이 잘 어울려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봐요. 네. 그러면 제 질문이 아니고 이거는 네. 네. 질문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네. 사장으로서 사업 구상을 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고. 자본이랑 상가는 다 있대요. 그러니까 뭐 건물이랑 돈은 있는 네. 거고 어떻게? 네. 글쎄요 제가 돈이 있고 건물이 있고 시작한 게 아니라가지고 네. 뭐 바꿔서 얘기하자면 저는 사실 현금이라면은 네. 그 사무실 임대 보증금 빼고 네. 여윳돈 500만이셨어요. 그냥 제 통장에 순수한 돈이 500으로 들고 시작을 했어요. 나랑 거의 네. 비슷했네. 일단 뭐 이게 돈이 중요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얼마나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분야인가 이런 자기의 관심도 투지 열정 네, 그리고 뭐 일단 눈쌤도 그렇겠지만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그냥 하루 종일 올인을 해도 질리지 않거나 지치지 않는 그런 거 중요하죠. 투지 네. 그리고 저도 원래 전 직장에서 7년 전에 오버 시스템을 처음 만들 때 그게 가장 컸어요. 아 내가 뭘 하면은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? 내가 즐기면서 라이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었죠. 그게 저는 컴퓨터였어요. 사장님은 아직은 괜찮으세요? 전타 좀 시기 온 적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아무래도 좋아하던 일이니까 그래도 이제 신제품 조금 나오고 이럴 때는 되게 이제 반짝도 와 했다가 한 6개월쯤 보면은 약간 또 이제 시무룩해져요. 그렇죠. 혼자 조립하고 바이오스 건드리든 등 컴퓨터에 어느 정도 만질 수만 있다면 오픈을 해도 괜찮냐. 아 그러니까 사업으로서 해도 괜찮냐고. 근데 보통 그 정도만 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나요? 컴퓨터 파시는 분들 중에? 자기가 얼만큼 할 줄 아냐는 그냥 컴퓨터 만약에 조립을 할 줄 알고 네. 윈도우를 설치할 수 있고 네. 뭐 근데 그냥 공부하면 어차피 다 되잖아요. 저 한 달도 안 돼서 다 되죠? 네. 그냥 그런 거는 그냥 기본인 것 같고 저는 그 전에 원래 오버클럭이 취미였죠. 그래서 오버클럭을 뭐 잘 할 수 있었죠. 그러면 지금 용산 구조가 부품을 사는 거를 총판이나 유통사에 연락을 해서 물건을 받아야 되잖아요. 네. 용산에 그냥 입점만 해도 그런 연락처나 이런 게 다 오나요? 직접 알아보기도 해야 되고 네. 영업이 지나가다가 뭐야 여기 새로 생겼네 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. 나이가 궁금하다고요? 사장님 나이 제가 오버시스템 처음 시작할 때 나이가 29이었고 지금은 이제 35. 네. 아직 젊죠. 7년차예요 7년차. 제가 곧 그 나이 시작하겠네요 이제. 알겠습니다. 사장님 뭐하고 계셨나요? 그 오과장이랑 잠깐 밖에 나왔어요. 아 오늘은 일하시는 건 아니죠? 아 좀 바람 조금 세고 다시 들어갈 거예요. 아 그래요? 네. 열심히 하시네요. 뭐 사무실 몫이 뭐 도둑은 안 되나? 근데 물은 안 새나? 아 그쵸 그쵸. 네 사무실 지켜야죠. 알겠습니다.
열심히 하시고 저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네. 또 다음 생방 때 뵙죠. 네, 알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네, 수고하십시오. 네, 나중에 뵙겠습니다. 네. 네. 네,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정보가 되셨으리. 이거 편집해서 유튜브? 편집자님? 오버 시스템에 들어갔다고 해도 조립을 못하면 배우겠죠? 근데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데 조립을 안 해본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지 않을까요? 관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본인 컴퓨터는 조립을 해봤을 거라 한 번이라도 혹시나 안 해봤는데 내가 진짜 정말 관심이 있어서 왔다고 하면 그 정도에 뭐 가르치면 며칠이면 될 거라서 컴퓨터 조립이야. 유튜버들이 홍보하는 컴퓨터들 중 가장 신뢰가는 사이트라고. 오버 시스템은 애초에 유튜버한테 홍보를 목적으로 홍보를 맡긴 게 아니라 제가 하겠다고 해서 맡겼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그 컴퓨터 사이트들 있잖아요. 그런 데들처럼 마진 비율이 비슷해요. 유튜버 마케팅 비용으로 막 더 잡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가격이 그런 일반적으로 다나와 최저가 구매했을 때 그런 가격들이랑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안 나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매했을 때 손해보는 게 없어요. 가격적으로 크게. 그리고 두 번째로 서비스. 서비스야 내가 계속 보여드리잖아요. 어떤지. 여러분 가격 서비스 말고 컴퓨터에서 구매할 게 뭐가 있어요? 끝이지 그게 끝이에요. 오버 시스템 좋은 업체입니다. 잘 해주시고. 근데 구매하시는 거는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. 사든지 말든지 그냥 저는 좋다고 알려주는 걸 뿐이지 사고 싶으면 사고 뭐 부품은 알아서 뭐 드래곤볼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오버 시스템을 원하시면 오버 시스템에서 사시는 거고 본인이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최저가에서 사시는 거고 마음대로 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컴퓨터는 역시 오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오랜만에 배그 보여주면 안 되냐고요? 안 돼.